이 집 이제 너무 익숙해요. 냄새가 나니까 소주. 벌써 뭐 하시네요? 아버님 공부 하시네. 아, 오늘은. 아, 내가 해도 진짜 맛없다. 근데 계속 뭘 하시네요, 보게. 그러니까 요리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장어, 저거 장어 뼈 아니에요? 장어 봐라, 마. 아, 그래도 이게 영양식으로는 최고잖아. 뼈루만. 아, 뼈네. 뼈루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잘 우러난다, 이거, 장어뼈가. 소고기보다 훨씬 빨리 우러나는데? 아, 그 장어탕은 저렇게 뼈로만 하는구나. 아, 건져서 으깨네. 약간 추어탕도 저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추어탕도 저런 식으로 하죠. 냄새, 고소한 냄새 난다, 야. 얘는 뭐야? 아, 이게 이제 장어탕. 얘는 진짜 장어 들어간 거. 고사리도 들어가고, 오, 장어 막 나오네요. 그건 요리가 아니고 보양식이에요. 스태미나 음식이다 보니까 보약 개념이지 요리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이 뭔지. 이거를 힘을 어떻게 돌리지? 강필코 선수가 그 처음 나올 때랑 많이 다른 게 되게 점점 잘생겨지는 느낌인 거죠? 기분 탓인가? 이상한 거 같았네? 네. 아,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네요. 그 선수들이 이제 저 길로 들어가서 라카룸 들어가고 이제 뜨거워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희귀 영상이네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갖고 줬죠. 보이시나요? 저 트로피. 예, 네, 이제 저 입구에 저렇게 우승 트로피 딱 지는 전화. 중계리그 우승. 멋있죠? 이건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 자, 공이 반짝거려요. KT가 창단 7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멋있는 거 같아요.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가면 선수들 사진. 여기 제 사진. 크게 있죠. 어우야, 많이 지분이 크네. 지분이 커. 저희가 우승할 때 사진. 잘 보시면 제가 여기 있어요. 아, 강병. 아, 야. 아, 얼굴이 가려졌어. 정규 시즌 엔트리. 자, 강백호. 그리고 우승 엔트리. 강백호. 그리고 2019년도 골든글러브 처음 받았어요. 2018년도를 보면 구단 최초 신인. 근데 참 열심히 자기 것만 열심히 찾네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게요. 자기 것만 보고 자, 여기는 실내 연습장이 또 있어요. 네, 실내 연습장. 너무 잘 됐다. 자, 여기는 비 오거나 경기 30분 전에 연습하는 곳. 이게 막내 구단이라 그래도 시설이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는 선수 더가웃. 더가웃. 좀 더럽긴 한데 여기가 감독님 보시는 카메라인데 투수들 팔 푸는 게 보여요. 이거는 상대팀 투수들 카메라. 이거는 우리 팀 투수들 카메라. 다음 투수들이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투수가 좀 안 좋으면 바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라이너.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쫙 나오겠죠? 여기가 선수들이 앉아있는 더가웃. 이렇게 이제 경기를 보는 거예요. 저게 저희 집. 저거. 바로 가까이 이사했다던가. 그야 진짜 야구 사랑이 대단하신 거야. 바로 옆집이네. 경기장 보이는데 집을 얻으셨으니까. 안정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합할 때 저희 집이 보여가지고 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길고요. 퇴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초보를 한번 해볼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손이 엄청나게 가네. 이제 초보 됐어요. 혼자 저거 다 먹어요? 진짜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 뭐 타는 거 아니에요? 올려놓은 건가요? 아니 불을 꺼야지. 아 이래 돼버리면 여기에 다 달라붙는다고요. 어머니는 이제 많이 카메라에 안 잡히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지금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정복이 많네. 정복도 엄청 많아. 야 이게 싱싱해서 잘 안 뜯어지네. 그걸 안 해보셨네. 아이고. 끝까지 버텨봤자 너만 손에 안. 아 정말 못해요. 아, 정치. 아우 야 다치셨네. 아, 저 우리 남편이 잘하네요. 저 아버님. 어디 전화하십니다. 아 우리 애기 강백호. 우리 애기. 아들 어디야? 야구장. 오늘 뭐 스케줄 있어? 아니 없어. 없으면은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아빠가 하신 거예요? 아니 와서 봐. 아버지가 한 건 못 들어가고요. 나 저런 센스. 아니야 내가 안 하고 엄마가 했다. 아 그래요? 야 일단 들어와봐. 어이. 아, 내가 한 건 안 먹는데네. 왔네. 어서 오상. 배고프지? 빨리 와. 아, 초벌구이 해놓은 장어. 아우, 좋다. 귤 좀 세우셨네요. 아주 노릇노릇. 비주얼 봐라. 아우, 저 맛깔지게 생기지 않았냐? 어, 전복회. 와, 여기는 무슨 뭐 웬만한 고깃집 저리 가라네요. 아, 그래 고마워. 야, 얘 누가 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근데 이거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비주얼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정성스럽게 하시더니. 먹었냐? 네? 먹어봤어? 뭘요? 이거. 먹었어요. 맛있어?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정상에 가르켜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 고기 아빠 이거. 고기 아빠 이거. 비리다. 난 차라리 뼈대장 먹겠네. 고기 좀 비려요? 고기 비려? 그 뭐지? 우리 인증자 찍었네. 너야 입에 안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맛은 있어요. 그 맛은 있을 거야. 맛있어. 야, 고맙다. 맛있다는 소리니까. 어? 삐지셨다 이제. 네. 느껴지죠? 삐진 거 같은데? 응? 너 삐지신 거 같아. 원래 이 스포츠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 워낙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서툴다 보니까 좀 장난을 많이 섞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빠 챙겨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해야 되나? 속으로 한다니까. 속으로 뒤에 가서 하냐고.
운동선수 사실은 자체가 좀 순수한 면이 많아가지고 좀 빈말도 좀 해주고 맞아요. 막 이런 기분 이런 걸 못해. 그걸 못해.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크으, 일단 뭐 리액션 그게 아, 너무 맛있네. 그게 조금 비리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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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올해는 네가 목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승하는 거? 연속 우승? 그게 이제 군상평화지 그러면. 한 번만 하면 그 이미지가 금방 사라질 것 같아. 우리가 우승했던 그 행복했던 시즌 자체는. 그리고 골든글로브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끝인 것 같아, 나는. 좀 많은데. 그리고 나 한 번 말해주고 있는데 왼쪽에 반지 있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별로더라고. 약간 그러게 아버님이 저 반지를 계속 끼고 계시더라고. 반지. 무슨 반지? 맞췄어. 무슨 반지? 아, 그렇죠. 이게 저 우승을 하면 우승 반지가 우승 반지가 다 나와요. 아빠 사이즈로 맞췄어. 아빠 사이즈로 맞췄어. 나는 또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 아빠 사이즈로 맞췄다고 반지. 어차피 내가 낄 건 아니고 첫 우승 반지니까 아빠 걸로 맞췄어. 첫 우승 반지니까 아빠 걸로 맞췄어. 아, 나는 이 그레스 올라가시면서 나는 못 낄 것 같아. 엄두가 안 날 것 같아. 아빠 낄 것 같더라고. 난 당연히 끼지. 실용성 좋게 해서 나는. 작전 타임. 양주적 작전 타임. 야, 이 우승 반지 이거는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못하다가 2000년도 첫 우승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막 펑펑 울고 난리 났었죠. 20몇 년간 그 투자해가지고 첫 우승 했을 때 그 기쁨. 아 이거는 진짜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우승 반지 그 의미 있는 걸 갖다가 아빠한테 준다. 대단하네. 아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최고의 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 효자라고 보시는 거군요. 효자죠. 예예예. 예, 예. 우승 반지 그래서 한 3개 정도 있죠. 3개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는 이제 부모님 드리고. 저요? 네. 아니 보면 그냥 근거이자. 아니 정말. 아 글쎄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전신이 혼미해진다. 왜냐면 프로야구 와서 첫 우승 반지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는 왜 갖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거를 아버지 준다고 하는데 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구나. 진짜 좋겠다. 최고의 선물이다, 진짜. 진짜. 뭐죠? 누가 이사 오나요? 오, 안식차네. 커피차, 커피차. 커피차. 샌드위치하고 커피하고 선수들 오늘 호랑이 해고 그래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최고의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응원 선물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언제 준비한 거예요? 밤새 준비했습니다. 나 어제 9시부터 자서 몰랐어. 야, 100%는 몰랐어요. 완전 서프라이즈네. 네. 세배 형, 저 아버지예요. 여기는 태훈이요. 김태훈. 태호. 태호냐? 반갑다. 와, 형님이 어떻게 보니 좋더라. 여긴 쿠에바스고, 여기는 헨리 라모스. 야, 다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밥 안 먹었지? 자, 잘 먹겠습니다. 밥상에다 이거 가지고 왔어. 그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화이팅! 문제인 거 같아. 잘할게 오늘. 호랑이니까 기운 받아서 너무 멋있게. 화이팅. 아들도 좋아하고 선수들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했다 싶네요. 우승하는 날 또 끌고 오고 싶어요.
편지. 사랑하는 울랑이 백호. 어머. 엄청 빽빽하게. 와. 몇 장이요? 모두가 칭찬하는 야구 선수 강백호를 정작 24년을 키워온 아빠는 제대로 된 칭찬 한 번 해준 적이 없었어. 밀린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기쁘게 받아주겠니? 엄마의 껌딱지였던 아들이 어느덧 이제는 자랑스러운 야구선수가 되었구나. 아빠가 시키는 대로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지. 단 한 번도 싫어요, 안 해요 소리를 하지 않았던 울랑이. 아빠 마음속에 항상 울아들이 최고였는데 입 밖으로 표현을 못했어. 아빠는 늘 감사하며 고맙고 사랑해. 엄마와 아빠의 보물에게. 아이고, 아, 심정이 어떨까요? 아, 처음일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저는 뭐 칭찬 안 해주셔도 워낙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아,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셨구나라고 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래 간직할 것 같아요. 새 시즌에 들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좀 더 그 바탕으로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었던 것도 해왔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바람에서 쓴 것 같아요. 매번 바뀌는 날씨마다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시범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강백호 선수. 개막전 이런 날은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매일 설레요. 재밌어요. 아니, 좀 빠진 것 같아요. 더 잘생겨졌어요, 진짜. 진짜. 일단 제가 또 작전 타임에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안타를 친다면, 치고 싶은데 친다면 꼭 세리팍, MC 세리팍 계시니까 타임 모션 하고 나이 샷 한번 하겠습니다. 쳐야 그림이 나올 텐데요, 그죠? 시범 거기 때 세리팍 세레머니 작전 타임 위해서 아, 보고 싶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강백호. 오늘 경기까지 10타수 무안타의 강백호. 강백호 선수가 이번 시범 경기인 동안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백호 가봐, 백호! 오! 오! 정면다. 잘 맞았는데요? 안타 아니야, 안타 아니야? 아주 날카로운 타구를 만들어냈어. 어우, 큰타구네. 1루까지, 1루까지. 아까 쳤는데. 자, 세레머니. 날카로운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세레머니. 아까 쳤는데. 자, 세레머니. 됐네. 작전 타임하고 나이스 샷. 왜 이렇게 소심하게 좀 크게 좀 하지. 왜냐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만 알지 뭐.